다된 거예요, 이제. 그죠? 이번 주 지나면은, 그죠? 금방이잖아요? 네? 17일, 저거 말이 17일이지? 금방 가는 거예요, 이거 이제. 네? 이거 많이들 쓰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365일에서 17일 남은 거예요, 그죠? 아니, 그 시간을 다 5위다 쓴 거예요, 그래.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서부터가 정책론 개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정책론에서는요, 부동산 정책의 의미, 기능, 그 다음에 토지 정책, 그 다음에 주택 정책, 그 다음에 조세 정책. 그러면 기본으로 네 문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문제 나오는데 요즘은 배열이 얘가 한 문항에서 한두 문항, 얘가 한 문항에서 한두 문항 이렇게 떨어져요. 조세 정책은 얘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나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요런 배열로 해서 문제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 논리가 있는 거예요. 법령이 새로 개정이 되거나, 우리 지난번에 준 자료에 의하면은 10월 24일 날 시행된 애들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할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가 개정은 4월 달에 했다고요. 4월 달에 개정을 하고 시행만 10월 달에 시행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약에 그 사이에 출제를 하게 되면 충분히 반영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자, 먼저 29번에 보면요. 시장이 과열 국면일 때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대책이 있죠. 먼저 요즘 논의가 되고 있었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이 있죠.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거죠. 거기는 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민간 택지까지도 확대시키려고 했다가 시장의 반발과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그런 관계가 있어서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건 해당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이 확대되는 건 해당이 되겠죠. 또 주택 청약 시 재당첨 제한을 폐지한다는 것도 해당이 안 되겠죠. 그다음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곳 중에 일부를 투기적으로 중복 지정이 되는 것도 안정화 대책에 포함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포함이 될수 있는 거는 기역, 그다음에 디귿, 그다음에 미음.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 예, 그다음에 정부는 여기 보시면은 요 기능이라는 게 역할이에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에서 들어오죠. 예, 그중에 한 가지가 뭐겠어요? 이걸 수정하기에서 들어와요. 그죠? 그러면 시장의 실패를 가져다 주는 요인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불완전 경쟁 시장, 정보의 비대칭성,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여기까지는 제목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공공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외부 효과가 있을 때.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얘네 둘인데, 부동산학에서는 주로 단독으로 나오면 얘를 쓸수 있어요. 그죠? 공공재는 과소생산의 문제를 갖고 있고요. 외부 효과의 문제에서 정의의 효과든 무슨 생산? 얘는 과소생산. 부의 외부 효과는 여기는 과대생산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하겠죠. 개입할 때 보면은 직접 개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개입이 있어요? 간접 개입. 이건 꾸준히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30번에 정부의 간접적 시장 개입 방법이 아닌 걸 물어봤죠. 그러니까 직접 개입을 찾으란 얘기죠. 예, 그러면 주택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은 간접 개입이죠. 토지 비축 정책은 직접 개입이죠. 장기 전세 주택의 공급도 직접 개입이라 할수 있죠. 토지 거래에 관한 정보 체계를 구축하거나 임대료를 보조하는 것은 간접 개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그
간접 개입 방법이 아닌 것은 니은하고 예, 그다음에 그 디귿하고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 요거는 기본으로 구별이 돼야 돼요. 직접 개입하고 간접 개입에 대한 거. 지문상에서 꾸준히 내는 거니까. 예, 그다음에 31번에 보면요. 예,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이라고 들어봤죠? 예? 이게 그 올해 제정이 된 거예요. 서비스 산업 진흥법이라고. 서비스 산업의 진흥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종합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합 부동산 서비스가 만들어지면요. 거기 나온 것처럼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 조달, 자문, 정보 제공 있죠. 이런 일체 행위를 다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종합부동산 서비스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된 거예요. 자, 1번은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보면요. 국토교통부의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 있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있죠.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건축비 가산비 있죠. 요거 산정할 때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 최근에 이걸 발표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 제도 있죠.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가 개발 부담금 제도예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기초에서 예, 이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있죠. 예,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켜서 미관을 개선하고 양환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무슨 계획을 통해?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경우예요.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요. 예전에는 1종, 2종 지구단위 계획을 바꿔서 출제를 한번 설례가 있었어요. 그때 항의가 좀 많았었어요. 공법 과목도 아닌데 그걸 1종, 2종까지 지구단위 계획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그거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물어보고요. 지구단위 계획 자체의 용어 정도는 계속 꾸준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5번이 되는 거예요. 분양가 자율화가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유를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서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규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1번에는 답이 5번. 그래서 거기 1번 지문에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에 대해서는요. 관련 법률을 통해서 종합부동산 서비스 주식회사 있죠. 예, 이거를 설립할 수 있게끔 현재 제도적으로 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맞는 표현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망라하는 거예요. 이게 저게 도입이 돼가지고요. 부동산 시장에 이 대규모 자본이 만약에 유입이 되면 그게 아마 그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입장에서는 타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서비스를 한쪽에 다 제공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가능하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번에 보면요. 시장 실패 또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요 정도의 난이도면은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죠. 공공재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죠. 그 다음에 독과점 공급자의 존재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죠. 시장 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입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자 시장의 정부가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이거를 초래할 수 있어요. 어떨 때? 어떨 때? 예? 네? 어떨 때? 시장 개입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썼을 때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요? 시험에도 나왔어요. 여러분 시험에도. 예? 네? 뭐 할 때? 예를 부과하거나 분양가 상한제 있죠? 예를 도입하거나 임대료 규제 있죠. 예.
이게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한다는 거는요. 원래 정부가 개입하기 전이 있죠. 저는 이렇게 균형 상태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때는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딱 일치되어 있는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이거 이상 받으면 안 된다라고 통제하면 이렇게 그러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니까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이 공급이 된다고요. 그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한다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시험 지문에 이렇게도 나오고요.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했을 때 여기까지 지문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거기까지 알아두셔야 되는 거. 수업 시간에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정부의 비대칭성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32번에는 답이 3번. 요거까지도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33번에 보면요.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틀린 거. 자, 요즘은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들어올 때요. 1번에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은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있는 날부터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을 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돼 있죠. 이때 선매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토지주택공사. 어? 자,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를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이 토지 정책이 있죠. 정부가 토지 정책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할 때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뭐를 조정하기 위해서 부의 외부효과 있죠. 얘를 조정하기 위해서 뭐를 써요? 지역지구제를 시행해요. 근데 지역지구제만 가지고는 도시성장관리가 어려우니까 이때 병행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개발권 양도제예요. 그죠? 예. 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공공재로서의 토지를 뭐 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익사업이라든가 공공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무슨 제도예요? 토지 비축제도예요. 그죠? 근데 토지를 사서 비축을 할 때 강제 수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토지 선매 제도를 쓴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 선매하면은 무슨 매수가 되는 거예요? 협의 매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강제로 수용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시험에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때 토지를 사서 비축을 해서 관리하는 대표적인 애가 토지주택공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매자를 지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 있죠? 예. 2종이 있고 1종이 있죠? 전용주거지역은. 2종은 공동주택, 1종은 단독주택.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 그럼 틀리단 얘기죠. 누가? 국장이. 네, 그래서 이제 33번에는 걔가 틀린 거예요. 3번이. 그리고 이제 토지 비축 제도는요. 또 어떤 역할도 해주냐면 사적 토지 소유의 편중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 가능한 토지 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사서 비축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은요. 개발 가능 토지의 감소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지가와 주택 가격의 상승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여기가 지문이 나중에 이렇게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처음 본 것 같다라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답은 확실하게 줘요. 그 안에서 줄 수 있는 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도 당황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번에 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자, 답은 일단 1번인 거예요.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있죠? 재건축 초과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익을 뭐 할 수 있다? 환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강남 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이 있잖아요. 조합원들이 얻는 이익이 있죠?
공사비나 이거 제하고 얻는 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되는 이익의 50%를 환수한다고요. 그래서 강남의 그 재건축 조합의 한쪽에다가 1억 3천인가의 이 재건축 초과의 환수 그 비용을 그걸 때린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재건축 조합이 한동안 지금 위축됐었다고요. 현금으로 1억 3천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부과는 양도세 산정 시 양도 가격은 공시 가격이 아니라 실거래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주택 보유세 있죠. 보유세 보시면 우리가 국세가 종부세고 지방세가 재산세죠. 예.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율은 서로 다르죠. 그리고 이제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주택거래 가액 등을 신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모든 주택이 아니고요. 일정한 면적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85평방미터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만 이걸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 가격을 등기부 등본은 물론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에도 기재해야 된다니까 틀린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것도 바뀌는 거죠. 우리가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돼 있죠. 거래를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금은 60일인가 그렇죠. 그게 30일로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법 개정되는 거 많다고 그랬죠. 네. 응? 그러니까 올해 깔끔하게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내년에 또 바뀌는 거 수정하려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 부동산학에서도 출제해야 하네요. 출제해요. 그 60일 있잖아요. 그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인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라고 해서 틀리게 지문 쓴 적이 있어요. 그 냈던 선례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내면 또 재활용을 한다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강의할 때 중간중간 얘기를 해드리는 거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 34번에는 답이 1번이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의외로 정책이 좀 까다로워요. 이게 왜냐하면은 2차 과목에 있는 그 내용들도 같이 집어넣어주고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이런 것들도 같이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정리가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35번에 보시면요.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자, 1번에 보면 토지 비축제도, 토지 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간접 개입 방식이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거기서 토지 비축제도하고 토지 수용은 직접이고 금융지원과 보조금 지급은 간접 개입인 거예요. 요렇게도 시험상에서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착각을 유도하는 거니까 예, 그거 구별하셔야 되고요. 2번에 보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해서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개발 부담금 제도가 아니라 뭐? 예? 아, 개발권 양도제. 아, 요즘은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제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이게 뭐다라는 용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부동산 개발에서 환지 방식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사이의 갈등이라고 해놨죠. 그거는 환지가 아니라 매수 또는 수용 방식에서 이게 여러분 시험에서 근래 두 번이 나온 거예요. 공영 개발 방식이 토지 수용 방식이잖아요. 거기에 따른 이제 보상가액 이제 책정 문제로 인해서 예,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회피상자로부터 개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는 뭐겠어요? 어? 개발이익 환수제예요, 이거. 예. 개발권 양도제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뭐만 계속 바꾸는 거예요, 제목만. 그래서 여기 답은 5번인 거예요. 토지 적성 평가제도 있죠. 예,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 뭐예요? 그게 토지 적성 평가 제도예요.
그거를 여러분 시험에다가 뭐라고 줬냐면 개발이익 환수제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목만 바꿔서 또 틀리게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적성평가제도도요 여러분 시험 지문에 한 네 번 정도 인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적인 부분에서 알아두시란 얘기예요. 그거를. 그다음에 36번에 보시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죠. 자, 이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거 자료에도 다 있어요. 그죠? 먼저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이용한 결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6월 19일자로, 8월 19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미. 예, 그리고 2번하고요, 3번하고 4번하고 5번 있죠. 예? 이거는 10월 24일 날 시행인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보기 이틀 전에. 그죠? 그래서 임대사업자는요,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을 해야 돼요. 임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 그 임대료를 증액을 하게 되면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증액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5번인 거예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및 단기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최초 임대료 있죠. 요거는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있죠. 그거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있죠. 아, 얘에 대한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고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있죠. 이거는 그냥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지원해 주니까. 공공이 지원을 받아서 임대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 자료 다 있어요. 거기 가면 민간임대특별법상에서 보면 거기 다 명시돼 있어요. 거기다가 그죠? 그러니까 그게 법 개정이 된 게 그게 많으니까 그거를 여기다 일일이 판서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자료로 해서 그걸 우리가 배포해 드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7번에 보시면요. 작년에 여러분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아, 민간 임대 사업자 있죠? 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물어봤어요. 그죠? 그럼 민간 임대 사업자는요, 아, 임대차 뭐 계약을 하고요, 또는 명도라든가 또는 퇴거 있죠? 이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임대료를 수납하거나 뭐 이런 업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 문제 보시면 37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자체의 장은요, 민간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람들이 하는 임차인의 모집, 선정 및 명도, 퇴거를 지원해 주거나 임대료의 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이걸 해줄 수 있다고요. 이거를. 근데 얼핏 보면은 아니 무슨 토지주택공사가 이런 것까지 해줄까? 이게 법령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로 착각하지 마시라고 집어넣어 준 거예요. 여기서 틀린 거는 2번이 되는 거예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임차 또는 개량에 대한 것 있죠. 그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주택도시기금 있죠. 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운영할 때 업무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하요, 이하. 예. 그게 여러분 재작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준다 그래서 이게 틀리게 한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37번에는 답이 2번인 거예요. 예, 2번에 나오는 거는 주택도시 보증공사 있죠. 얘네가 뭐를 관리하냐면 주택도시 기금을 관리해요. 이 주택도시기금이 계정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주택계정이 있고 도시계정이 있는 거예요. 주택계정 안에
운영할 수 있는 주택도시 운영할 때 보면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줘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대해서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기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시험에 두 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있죠.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건축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럴 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37번에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였냐면 4번하고 5번 지문 때문에 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걸 혹시 착각할까 봐. 그래서 얘네들을 1번하고 2번 지문으로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휘말리면 답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접하고 들어가시면 그 조금 나아요. 전혀 안 본 상태에서 들어가면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풀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 38번은요 계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네? 계산 문제가 다른 데 갔더니 아 계산 문제라서 안 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숫자만 있다 뿐이지 이게 무슨 계산 문제겠어요. 그죠? 자 거기 보시면 균형 임대료가 얼마예요? 40이잖아요 네?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일치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면 임대료 규제가 없다면 시장 균형 임대료는 50만 원이다 그러면 틀리죠. 그렇죠? 그다음에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해서 임차자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그럼 틀리죠. 왜 틀리겠어요? 균형 임대료가 40만 원인데 임대료를 20만 원으로 제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균형 임대료 이하로 제한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질이 떨어지죠. 주거 이동이 위축이 되죠. 그러니까 3번도 마찬가지죠. 임대료 규제를 30만 원 하더라도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주거이동이 활발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럴 때 5번에 가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이게 단기는 이렇게 되지만 네? 단기는 이렇게 되지만 장기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상태에서 이 가격을 통제하게 되면 수요는 여기까지 늘어나고 공급은 여기까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초과 수요 현상이 더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될 건다 그러면 틀리단 말이에요. 공급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답이 4번이라고요. 임대료 규제하에 임대주택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선착순하고 추첨제 쓰는 거예요. 옛날에 선착순을 썼더니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줄을 서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앞에 이럴 때. 그럼 보기도 흉하고 막 전날부터 이불 갖고 와서 막 거기서 바닥에서 자고 막 이러니까 뭐로 바꾼 거예요. 추첨제로 뺑뺑이 돌린 거잖아요. 그래서 선착순 그다음에 추첨제 등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료 규제를 물어볼 때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숫자 집어넣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번에는 답이 몇 번? 4번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39번에 보면 분양가 상한제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네. 자,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거는 뭐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걸 틀린다는 것도 참, 그렇죠? 자, 여기서 그 푸는 요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죠? 근데 문장이 이렇게 길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5번부터. 어? 여기부터 내려오면 시간 많이 쓰는 거예요. 5번이 답이 간단하게 주는 거예요. 답이 5번이에요. 어? 자, 거기 보시면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있죠. 얘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에도 한번 인용을 한 거예요.
얘도 공동주택이에요.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하지 않고요.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노인정이나 이런 거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얘는.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인 거예요. 대신에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거니까 정리는 해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지문에 대한 내용이 기본서상이나 이런 데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본 거 같은 지문도 있지만 처음 본 지문들도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평상시에 많이 봐둬야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 네? 요즘 추세가 그래요. 추세가. 그리 뭐 어떡하겠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도 물어봤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가 몇 세대 이상, 몇 세대 미만이에요. 예? 네? 두 세대 이상,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인데 350세대 이래서 틀리게 줬다고요. 거기까지 출제한 거예요. 어? 아니 그러니까 선생이 지문을 썼을 때는 여러분 시험상에서 일단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인용을 해서 주는 거고요. 지난번에 우리 드렸던 자료에 보시게 되면 기출 지문 깔려 있죠. 어떤 거 보시게 되면은 똑같아요. 그렇죠? 될 수 있다,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수준이고 심한 애들은 회차가 여러 개가 붙어있는 애도 있다고요. 몇 회, 몇 회, 몇 회. 심한 애들은 네 개 연속으로 나오는 애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는 최소한 그런 표현 정도는 숙지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 풀어보고 그렇잖아요? 아까 뭐 우리 뭐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 있죠? 그런 거 또 처음 봤다고 우길 거 아니에요. 수업할 때 얘기했다고요. 서비스하는 진흥법이라고 생겨서 종합부동산 서비스 주식회사가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고. 그죠? 근데 그게 기억이 나냐고요? 안 나죠. 왜? 그 수업 지나면은 그걸 또 보겠냐고요? 안 본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40번에 보시면요.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죠. 그죠? 2번 지문에 보면요. 조세 부과는 수요자고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는 거죠. 그게 탄소 비대 논리예요.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어떻게 돼요? 적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요즘은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보다 탄력적이잖아요. 그러면 공급자하고 수요자 중에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요? 그게 빨리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얘가 얘보다 더 탄력적이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자보다 누가? 수요자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 이게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비탄력적인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출제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변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40번에는 일단 틀린 게 뭐가 되겠어요? 1번에 보면 종부세하고 재산세의 과세 대상은 일치한다라고 해놨죠? 예, 그러면 틀리죠. 과세 대상이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자, 이거는 왜 어떤 취지로 드렸냐면 작년 여러분 시험에 종부세를 물어봤다고요. 그렇죠? 보유세에서.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다시 재활용을 하게 되면 종부세하고 재산세의 과세 대상은 일치한다라든가 세율도 일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문 하나 더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정리해 두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는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뭐 할 수 있다?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번에는 답이 1번. 자, 41번에 보시면요. 부동산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를 물어봤죠. 틀린 거. 틀린 거니까 답은 뭐겠어요?
아주 그냥 툭 던지는구나. 그냥 한번 의사타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일단은 이 조세 쪽에서요, 용어상에서는 양도소득세의 동결 효과 있죠. 예,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면요, 주택 소유자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택 공급을 줄인다고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게 양도세의 동결 효과예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라고 있죠. 헨리 조지는 다른 모든 조세는 철폐하고요, 토지에만 세금을 부과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근데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처리한다 안 한다. 자원배분의 왜곡을 처리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번 지문에 보면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이 있죠. 이때는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배분의 왜곡이 처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세 전가도 발생하지 않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사회적 후생 손실도 발생시키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번하고 5번이 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3번은 아까 설명했죠. 자, 공급은 탄력적이고 수요는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겠죠. 틀린 게 4번인 거예요. 조세를 수요자에게 부과하면 수요자의 조세 부담이 커진다고 해놨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응? 뭐가? 아니, 우리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조세를 부과할 때 공급자에게 부과하거나 또는 수요자에게 이렇게 부과했을 때 공급자에게 부과하면 공급자 부담이 커지고 수요자에게 부과하면 수요자 부담이 커진다.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예?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여부는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이 크게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이 작을수록 조세 부담이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거예요. 에? 이게 안 보면 잊어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번에 지금 전범위를 훑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의고사를 해가지고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동영 이렇게 풀어봤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했더라도 그거 지나면 또 잊어먹는 거예요. 거기서 언급했던 내용까지만 듣고 또 넘어간 거라고요. 자, 42번서부터가 투자론이에요. 투자론은요, 매년 7문제에서 8문제 정도 나와요. 계산 문제가 한 2개에서 3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계산은 차치해서라도 이론에서 나온 것 정도는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이론은 어렵지 않게 줄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투자론에서는 이 제목을 달고 출제해요.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물어볼 수 있냐면요, 따로 물어볼 수 있는 게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이 있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 있죠. 투자 분석 기법을 물어볼 때 순연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만 묶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재무 비율하고 승수 있죠. 예, 요 관계를 가지고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론으로 물어볼 때. 그러면 요즘은 포트폴리오 이론을 포트폴리오라는 제목으로 출제하지 않고 그냥 이 안에 포함시켜버려요.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포트폴리오의 총위험 알죠?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그런 거 그냥 여기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내가 숙지가 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자, 42번에 보면요, 부동산 투자 시에 레버리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레버리지 효과에서요, 종합수익률 있죠. 종합수익률의 또 다른 표현을 총자본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얘가 뭐보다 크면요, 저당수익률 있죠. 저당수익률은 대출 이자율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얘보다 크면은 정의 레버리지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대면.
부의 레버리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거기 2번에 보면 2번 지문에 차입 이자율이 총 투자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했을 때요. 얘를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거기 보시면 5번 지문에 대출 기간 연장을 통해서 기간 이자 상환액을 줄이는 것은 부의 레버리지 발생 시 작용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3번 지문에 보면은요. 정의 레버리지는 이자율의 변화 등에 따라 부의 레버리지로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거꾸로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 부의 레버리지가 정의 레버리지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1번인 거예요. 총 투자 수익률에서 지분 투자 수익률을 차감해서 정의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에는 정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고 돼 있죠.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총 자본 수익률에서요. 뭐 빼는 거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차감하죠. 근데 얘가 10%인데요. 얘가 1%래요. 그럼 몇 프로 나와요? 얘 플러스잖아요. 9%니까. 근데 저당 이자율이 몇 프로냐면 얘가 11%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으로 이미 무슨 효과가 되는 거예요?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되는 거라고요. 얘하고 얘하고 차감한 걸 가지고 정의 레버리지다 부의 레버리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과 부의 레버리지는 얘하고 얘하고의 관계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 틀렸다? 1번이 틀린 거예요. 이게 레버리지 효과도요. 그 기간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레버리지 효과의 크기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시험에서 계산 문제를 물어볼 때는 몇 년을 주는 거예요? 1년을 주는 거예요. 1년. 네? 1년을 넘어서게 되면 정의 레버리지가 부의 레버리지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저게 되게 내용이 복잡. 저게 간편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저 내용 자체가. 그죠? 그래서 보유 기간 중에 레버리지 있죠. 걔는 마이너스더라도 나중에 매각 있죠. 처분할 때는 레버리지가 정의 레버리지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수익률 계산하는 게 에르두법이에요. 간평에서 그 환원율 구하는 방법 안에. 근데 그런 거는 얘기 안 하죠. 왜? 얘기해봐야 머리만 아프다고 그러고 그게 꼭 나온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잘라서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거기 그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 수익 방식이 방법이 되게 많은 거예요. 한 해 소득만 기준으로 수익가격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보유 기간 동안에 여러 해 동안 발생하는 수익 기준하는 게 있고 뭐 다양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부동산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감가상각을 계산해야 돼요. 보유 기간 중에 감가가 되니까. 근데 일정한 기간만 보유하다가 팔아버리죠. 그럼 감가상각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보유기간 중에 가치가 상승하면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한 감가상각액이 그걸로 다 상쇄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부여하려고 그러면 이게 어떤 조건이라는 부수적인 조건을 다 줘야 된다고요. 그냥 쓸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거를 여러분 시험에 2001년도에 한번 그렇게 지문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오류죠. 오류. 이의신청이 들어간 거죠. 안 받아주고 7년 동안 재판으로 간 거죠. 쭉 해서. 그때는 저기 40문제 중에서 30문제 이상이 오류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인정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많잖아요. 출제자도 인정을 한 거고 오류라고. 이게 출제자가 뭐도 인정했냐면 여러분들이 왜 보면은 층하고 계층하고는 틀리죠. 그렇잖아요. 같은 4층이더라도 주거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 층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구별하잖아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구별할 때.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출제자가 계층이라는 수가 층으로 썼다고요. 그런 문제 자체가 오류잖아요. 그렇죠? 그게 출제자도 인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학자가 법에는 취약하잖아요. 법이 그게. 근데 안 받아준 거라고요. 왜? 너무 많으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나마 그쪽에서는 다행했던 게 뭐냐면 그때는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이자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근데 2004년도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학원 홈페이지가 다 개설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올리면은 며칠 어제로 모이자 그러면 쫙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막 시청 광장에 모여갖고 막 난리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저게 나중에 안 돼.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시험 끝나고 일주일 기간 동안에 이의신청 기간이 있어요. 인청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이제 최종 발표할 때 있죠. 그때까지 그 인청 들어온 거 심사를 해요. 그래서 최종 정답을 발표하면서 합격자를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불복하면은 행정 그 심판을 청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감정인들이 있어요. 대학 교수들한테 위촉을 해요. 여기 지금 요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한 거하고 출제한 사람이 주장한 거 양쪽 이렇게 있다. 어느 게 맞냐? 감정을 해달라고 줘요. 거기에 불복하면은 행정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근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삼심제예요. 대법원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몇 년 걸리겠어요? 무지 많이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 차라리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는 게 더 나아요. 그죠? 언제 그걸 7년을 기다리겠어요? 아직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3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예. 네. 자, 옳지 않은 것이니까 답이 뭐겠어요? 아니, 얘는 뭐 지문이 간결한데요. 뭐 그죠? 자, 43번에는 답이 몇 번? 어? 빨리 4번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4번이라고. 어? 자,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할인율이에요. 할인율. 할인율이 커지면 가치는 작아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기 보면 장래 기대되는 수익의 흐름이 주어져 있을 때 요구 수익률이 클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증가한다고 돼 있죠. 하락한다고요. 우리가 그때 이거 예를 들어 이렇게 해줬잖아요. 부동산의 투자 가치를 구할 때 얘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있죠. 이게 영구적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가정할 때 이거를 투자자의 뭐로?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이렇게 했잖아요. 예상 수익이 천만 원이에요. 근데 요구 수익률이 10%예요. 그럼 투자 가치가 얼마겠어요? 어? 천이고 10%면 1억 1억 1억. 어? 천이고 0.1이니까 얘는 1억 나올 거 아니에요. 얘가 20%면 얼마? 그럼 5천이라고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커질수록 가치는 작아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의 관계는 기본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투자자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죠. 뭐가 클 때?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실현 수익률하고는 비교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뭐로? 위험 할증률이 가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위험에 대한 대가를 조정한 할인율을 우리가 위험 조정률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위험 조정 할인율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는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 조정 할인율이 있죠. 걔가 커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즉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5번 질문에 보면 요구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뭐 한다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예요. 자, 44번에 보시면요.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옳은 걸 물어봤죠. 그죠? 일단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이 있죠. 포트폴리오 통해서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기억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 있죠. 자,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커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일반적으로 비례한다는 게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인 거예요.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 중에서 어느 게 커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 커야 되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은 틀리다는 얘기죠. 기대 수익률이 같다면 위험이 작은 투자안을 선택하고 위험이 같다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투자안의 선택 기준을 무슨 원리? 그걸 지배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서 위험 할증률을 공제해서 계산한다면 틀리죠. 더해서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는 몇 번? 3번에 기억하고 리을에 대한 부분. 예, 그래서 44번에는 3번.
자, 45분까지 푸시고 그리고 단락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45분까지가 위엄과 수익의 관계라고요. 그리고 이제 46번서부터가 화폐 시간 가치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45번을 풀어 보셨겠죠? 어? 틀린 거. 자, 1번이 틀렸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이천여 몇 번? 1번? 옆에 5천여. 어? 몇 번? 번호만 돼, 번호만. 어? 괜찮아, 얼굴 안 나와. 몇 번, 번호만 돼. 어? 몇 번? 4번? 김총각 몇 번? 자, 나머지 분들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생각해서 넘어가기로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은 어느 게 제일 커요? 자, 여기 보시면 호황과 불황의 확률이 같다고 되어 하였죠. 50대 50이라는 거예요. 50대 50이면 산술 평균이라고 그랬죠. 자산 A가 보면 8하고 4%죠. 두 개 더하면 10이잖아요. 12의 절반이면 얼마? 예? 6%잖아요. 그 A는 기대 수익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6%. 자, B를 보시면은 B는 12하고 8%죠. 두 개 더하면은 22죠. 20의 절반이면 10%예요. C를 보시면은요. 16하고 12죠. 그럼 26이죠. 절반이면 몇 프로? 13%예요. 그죠? 그다음에 표준 편차 있죠? A는 표준 편차가 몇 프로? 어? A는 2%잖아요. 2%. 기대 수익률이 6%잖아요. 잘 되면 8%, 안 되면 4%니까 6을 기준으로 8과 4의 차이가 2%잖아요. 그럼 얘는 몇 프로예요? 2%. 그럼 B는 역시 표준 편차가 몇 프로? 얘도 2%잖아요. 잘 되면 12%, 안 되면 8%니까 10을 기준으로 몇 프로? 2%. 그럼 C는 몇 프로? C는 3%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번 지문에 기대 수익률이 제일 큰 애는 C죠. 걔는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자산 A와 자산 B 중에서 자산 B를 선택한다고 돼 있죠. 맞는 얘기잖아요. 그럼 왜 자산 B를 선택하냐면 두 개의 표준 편차가 같잖아요. 근데 얘가 기대 수익률이 크니까 얘를 선택을 하겠죠. 그렇죠? 자산 C가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에 비해서 위험이 높죠. 편차가 제일 크니까. 그렇죠?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의 한계는 변동 개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어요? 거기 3번에 보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르면 자산 C가 자산 B를 지배한다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자산 C가 자산 B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틀리잖아요. 평균분산 지배원리가 지배하려고 그러면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애가, 수익이 같으면 뭐가, 위험이 작은 애가 지배를 해야 되는데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틀리잖아요. 여기 얘네들은 B가 C를 지배할 수 있죠. 위험이 같으면 뭐가 큰 애가, 수익이 큰 애가. 근데 얘들은 얘가 위험도 크지만 수익도 크지만 뭐도 커요? 위험이 크고, 위험이 작지만 수익도 작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45번에는 답이 몇 번? 3번. 자, 여기까지 하셨고 식사하시고 1시니까 1시간 드리면 되겠죠? 예, 간단히 놓으시고.